내 용적이 52리터 충전 용기를 35kg 펄스 퍼 제곱 센치 압력으로 내압 시험을 할 때, 내압 시험을 할 때, 이 내압 시험을 우리가 테스트 프레주어라고 해서 우리가 TP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압 시험은 공장에서 어떠한 용기를 만들어낼 때, 그죠? 모든 용기를 내압 시험을 거쳐서 우리가 시중에 판매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압 시험에서 불합격 맞은 용기가 시중에 유통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일종의 불량 용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압력을 제거한 후, 그죠? 영구 증가율은 우리가 얼마가 되겠는가? 영구 증가율은 우리가 얼마가 되겠는가? 여기에서 영구 증가율이다라고 하는 말 나와 있죠, 그죠? 영구 증가율이다. 이것은 우리가 항구 증가율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항구 증가율이다. 항구 증가율이다. 이 영구 증가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하면 전 증가량분의 전 증가량, 그렇죠? 전 증가량분의 영구 증가량이다. 그렇죠? 전 증가량분의 영구 증가량. 전 증가량분의 영구 증가량 곱하기 100.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구 증가량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항구 증가량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들께서 전 증가량분의 항구 증가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영구 증가율이 나온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용기가 공장에서 새 용기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새 용기로 이렇게 만들어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었을 때, 자, 그러면은 이 용기에다가 내압 시험 압력을 건다. 이 말이겠죠. 평소에 이 용기가 우리가 10kg per 제곱센치의 압력으로 우리가 용기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압 시험은 여기에다가 1.5배의 압력을 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죠? 컴프레셔를 이용을 해서 이 내부의 압력을, 그죠? 15, 즉, 다시 말해서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내압 시험 압력을 건다, 이 말입니다. 내압 시험 압력. 내압 시험 압력을 건다. 그죠? 내압 시험 압력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용기가 많은 압력을 우리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용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커져버렸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가 이렇게 커져버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용기가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이제 내압 시험 압력을 우리가 제거를 시켜주게 되면 이 용기가 공장에서 만들어내었던 처음 상태로 용기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커진 상태로 우리가 시중에 유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맞죠? 이것은 용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탄소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가장 많죠. 그렇죠? 그래서 탄소광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와 같은 물질은 고무줄처럼 늘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외부의 외력을 제거시켜 준다 하더라도 처음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얀 용기에서 이 노란 용기로 증가되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 증가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적이 하얀 용기에서 그죠? 네, 노란 용기로 커진 상태를 전 증가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얀 용기에서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용기까지 여기에 체적을 우리가 영구 증가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자 문제 위에서 문제를 한번 보면 내 용적이 52리터인 충전 용기에 하얀 용기 이내 용적이 52리터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죠? 35kg per 제곱센치의 압력으로 내압 시험을 하였을 때 용기의 내 용적이 52.211L이었다. 이내 용적이 52.211L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얀 용기에서 노란 용기로 체적이 증가된 상태일 때, 그죠? 요때의 우리가 체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뭐가 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 증가량이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압력을 제거한 후에 대기압 상태에서 내 용적이 52.004L가 되었다. 압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대기압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줄어들었다 이말 아닙니까? 맞죠? 이것이 우리가 뭐다 말입니까? 영구 증가량이 되는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영구 증가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연구 증가율 이것을 이꼴로 놓았을 때 전 증가량이라고 하면 뭡니까? 52.211, 그죠? 52.211에서 내 용적이 처음에 52리터가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52리터를 마이너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연구 증가량이라고 하면 52.004, 그죠? 004 마이너스 52리터 이렇게 하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우리가 얼마 나오겠는가, 그죠? 연구 증가율은 몇 프로가 되겠는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1.9%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연구 증가율이 10% 이하가 나오면 이 용기는 합격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용기는 합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방폭 전기 기기를 구조에 따라 나타내는 기호는 영문 약자로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폭 구조, 안전적 방폭 구조를 우리가 일단 안전적 방폭 구조를 우리가 E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압 방폭 구조를 우리가 D라고 이야기하면 small d, 본질 안전적 방폭 구조를 IA 또는 IB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 외에도 말입니다. 그죠? 압력 방폭 구조다, 압력 방폭 구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 표기할 때 P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입 방폭 구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O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특수 방폭 구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영어의 약자하고, 영어의 약자하고 이 방폭 구조의 종류하고 서로 연관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맞더라고요. 그죠? 유입이라고 하면 이 오일이 되니까 오의 약자를 우리가 딴 것은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압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프레저, 그죠? 프레저, PRESSURE, 프레저, 압력 방폭 구조, 맞아 떨어지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특수 방폭 구조라고 하면 스페셜이라고 해서 특수 방폭 구조. 자, 요 세 가지는 맞아 떨어지는데 이 안전적 방폭 구조하고 내압 방폭 구조하고 본질 안전적 방폭 구조는 이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써 내려오던 그와 같은 약자로 여러분께서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쉬운 문제가 되는 것이다.